치주질환으로 치통이 심하면 할 수 있는 뭐 응급처치 같은 네. 거 없을까요? 대개 보면 이제 아프고 하니까 얼음찜질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네. 많으세요. 근데 오히려 얼음찜질은 너무 부어서 얼굴이 부었을 때 붓기를 가라앉히는 용으로는 용이하지만 치아 자체에 이제 얼음을 댄다든지 하면 치아가 더 예민해져서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집에 있는 진통제라든지 쉽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진통제를 드시고 빨리 치과를 방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잇몸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럼 잇몸 염증 이거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잇몸 염증의 시초는요 바로 음식물 찌꺼기예요. 네.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제 미세한 찌꺼기들이 남게 되잖아요. 그 찌꺼기들이 세균하고 섞여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게 되는데 그 치태막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치태를 제거를 하지 않고 치태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석회화된 치석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는 세균 덩어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치태는 치아에만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 세균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치태로 인해서 이제 입속 세균이 과다해지잖아요. 그럼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치주질환을 알았던 사람이 암 발생 위험이요. 췌장암 54%, 신장암 49%, 폐암 36%를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수술을 앞둔 이 환자 1,79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는요. 입속에서 발견되는 세균이 혈관 또는 폐, 소화기관, 심지어 뇌에서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제 잇몸에 아까 염증이 생기면 네. 피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 손상된 혈관 사이로 세균이 돌아다니면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폐에 안착을 하면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뇌에 들어가면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균이 돌아다녀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전 어떡하죠? 전 이미 잇몸이 시린 거 보면 얘네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